자, 오늘 백마는 어디에 세워두고 오셨는지 화이트 수트를 너무나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요. 중앙에 예 서셔서 첫 테이블 잘 끊어주셔야 돼요. 보현 씨 아시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앙 오늘 중앙에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귀여운 지금 포즈를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좋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수의 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돈에는 돈, 백에는 백 외치는 영앤 리치, 먼치킨 히어로입니다. 아, 멋진데요.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네. 아, 네네. 손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하트도 봐볼까요? 하트. 네. 중앙을 봐주시고요. 자, 재벌 형사, 내가 범인을 모두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출사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예. 가시죠. 그렇죠. 좋아. 너무 준비를 잘해왔어요. 신선 살짝 앞쪽으로. 그쵸. 옆선이 굉장히 멋져요. 우리 보현 씨. 네. 반대로 서셔서 이쪽에 계시는 기자님들을 위해서. 네. 그쵸. 똑같이 갑니다. 살짝 시선 허공 한번 봐볼까요? 아, 좋아요. 지금 완벽해요. 그리고 살짝, 예. 좋습니다. 다양했어요. 첫 테이블 너무 잘 끊어주셨습니다. 보현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네. 아, 오늘 팬클럽에서 왔나요? 예. 우리 재현 씨. 자, 극 중에 박재현 씨는 수사하는 게 제일 좋은 수사 덕후 이강현 역을 맡았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자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 자 시선을 정면을 봐주시고요. 손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재현 씨? 네, 사랑스러운. 자, 고상한 재벌집 맏며느리에서 이번에 강력계 멋진 언니로 돌아온 재현 씨, 걸크러쉬 포즈 한번 가볼까요? 크러쉬하게. 어, 좋아요. 어, 이분들이 모든 포즈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기대가 큰데요. 네, 좋아요. 정면.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약간 그런 포즈 같은데요. 좋습니다. 3초는 해주셔야 돼요, 재현 씨. 자, 1, 2, 3. 좋아요. 재현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 모두 무대 위로 일단 올라와 주시겠어요? 강화경찰서 강력 1팀의 팀원이죠. 우직한 형사 박준영 역의 강상준 배우입니다. 네, 박수를 받으면 와우! 오늘 너무 멋진 수트를 강상준 배우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하트를, 예, 준비해 오셨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수저 안보현 씨에게 시종일관 나를 세웠는데, 아, 포즈 준비해 오셨네요. 좋아요! 그거요! 그거요! 계속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두 개 정도 더 해볼까요? 좋아요. 3초씩 포즈를. 자, 마지막으로 준비해 온 포즈 또 있죠? 설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대한민국의, 예, 우리 형사로. 자, 강상준 배우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포토타임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 신비 씨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신배 배우입니다. 네. 강화경찰서 강력 1팀 막내 최경진 역을 맡은 신비 배우.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지금 어떤 포즈를 할지 동공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 또 이수의 또 SNS 팔로워로서 이수 포즈를 조금 전에 또 해줬는데요. 네. 아, 좋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이겨내야 합니다. 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MG 형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MG 포즈 한번 가볼까요? MG 세대 포즈.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다채롭게 해주세요. 그렇죠. 네, 대신에 2초, 3초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1초. 좋아요. 아, 멋져요. 그리고 보르트도 가볼까요? 네. 그렇죠. 심호흡이 필요.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누구랑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앞을 봐주시고요. 마지막 포즈 한번 가볼까요? 형사로서. 갑니다. 어, 마치 007을 연상케 하는. 멋집니다. 김신비 배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윤지원 역의 정가희 배우입니다. 네. 큰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 가희 배우가 중앙에 섰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 손인사와 함께 정면 봐주시고요. 오늘 블랙에 굉장히 시크한 멋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른쪽,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혹적인 외모와 고상한 말투, 그리고 사람의 몸에만 관심을 두는 괴짜 면모를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좀 부탁드릴까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부검이. 네, 네. 어, 그쵸. 부검이. 강력하게 가볼게요. 자, 하트도 가볼까요, 하트? 네. 네. 우리 정가희 배우입니다. 여러분,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정면 봐주시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토타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희 배우.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커플 촬영, 페어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자, 안보현 씨와 박지현 씨 모십니다. 자, 재벌 형사에서 대환장 수사 파트너로 활약할 두 배우분인데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철부지 재벌 3세와 범인 잡는 게 제일 좋은 형사의 조합입니다. 자,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일단은 예, 기본 촬영부터 손인사로 우리 지현 씨도 네, 정면. 어, 우리 보현 씨가 리드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미의 세포들에서 위장 남 여사친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 정말 예, 수사 파트너입니다. 두 분, 네, 멋지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팔짱을 한번, 네, 팔짱을 끼고, 정면에 다른 한 손으로는 하트를, 네, 하고, 다음은 커플 하트 한번 가볼까요? 손을. 네, 두 분이 완벽한 수사를 보여줄 겁니다. 네, 살짝 얼굴 안 가리게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선 오른쪽. 그리고 시선 왼쪽. 자, 두 분 권총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 시선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좋아요. 지금 두 분 서로 바라보며.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그 상태로 등을 맞댈게요. 등을 딱 맞대고 앞쪽으로 겨냥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거예요. 예, 살짝 팔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얼굴 안 가리게. 그리고 그 팔을 얼굴 쪽으로 갖고 와서, 그렇죠, 완벽합니다. 자, 시선. 시선은 살짝 앞쪽. 좋습니다. 완벽한 지금 재벌 형사의 뚜에샷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자, 우리 강상준 씨, 김신비 씨, 그리고 정가희 씨. 우리 가희 씨가 네, 좋습니다. 다섯 분 가까이 서셔서요.
우리 신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이쪽입니다. 손이 아무래도 어색하죠? 손 인사 해볼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 가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시그니처 포즈가 있죠? 아까 우리 보현 씨가 했던. 네, 좋아요. 다 같이 가볼까요? 좋습니다. 멋진데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형사. 자, 우리 다 같이 하트도 가볼까요? 다섯 분. 어떤 하트로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신비 씨부터 다 같은 하트.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시선 살짝 오른쪽. 지현 씨 오른쪽입니다. 네. 저는, 네. 그리고 시선 살짝 왼쪽. 네, 여기에요. 이쪽입니다. 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범인을 잡겠다라는데, 네. 한번 가볼까요? 앞쪽으로. 자, 여러분들은 강력반 지금 형사들입니다. 부검위도 계시지만 갑니다. 하나, 둘, 셋. 범인을 잡, 우리, 보현 씨는 플렉스, 예, 본인 캐릭터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완벽합니다. 네. 파이팅도 한번 가볼까요, 다섯 분? 하나, 둘, 셋, 파이팅! 멋집니다. 자, 2024년 연초에 통쾌한 재미를 선사한 사이다 군단입니다. 정말 사이다 군단.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재홍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보현 씨와 지현 씨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배우 같으세요. 정말 멋지세요. 자, 가까이 여섯 분 서셔서요. 조금만 더, 네, 밀착해서. 역시나 신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입니다. 우리 김재훈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입니다. SBS의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입니다. 자, 가희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이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우리 여섯 분 모두 플렉스 한번 가볼까요? 자, 보현 씨 리드해 주시고요. 플렉스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렉스. 자, 그 손을 하트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하트. 예. 재벌 형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촬영입니다. 파이팅으로 바꿔봅니다. 재벌 형사 파이팅! 네. 멋집니다. 이상으로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내려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가희 배우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요. 신비 씨, 상준 씨, 네, 반갑습니다. 박지원 배우님, 네, 안보현 씨. 그리고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착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강추위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예, SBS 새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공동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재벌 형사 연출을 맡은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보현 씨. 네, 안녕하세요. 재벌 형사에서 철부지 3세, 재벌 3세 진희수 역을 맡은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훈 씨. 네, 안녕하세요. 재벌 형사에서 강력계 팀장 이강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현입니다. 귀한 걸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성준 씨. 네, 안녕하세요. 재벌 형사에서 강현의 가장 듬직한 친구이자 강력반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FM 형사 박준영 역할을 맡은 강성준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신규 씨. 안녕하세요. 강력 1팀에서 솔직하고 당당하고 귀여운 MG 캐릭터를 맡은 최경진입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최경진은 이제 역할 이름이죠? 본인 이름은? 예. 죄송합니다.
최경진 역할을 맡은 김신비입니다. 네, 지금 역할과 본인을 케아일체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예, 대단한 배우입니다. 네, 자 우리 정가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수 부검이 윤지원 역을 맡은 정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공동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거예요. 또 사이다 물 정말 시원하게 답답한 속을 떼어다 준 정말 탁 뚫어주는 그런 작품이 탄생했기 때문에 궁금증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바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기자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정진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보현 배우랑 박지원 배우께 각각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안보현 배우한테는 그 SBS 금토 드라마가 그간 약간 사이다 히어로들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악을 처단하는 걸 그리면서 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좀 뉴 히어로로 바통을 이어받은 소감이 어떤지랑 그리고 김바다 작가가 첫 방송을 앞두고 진희수가 아마 배우 안보현의 인생 캐릭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배우한테는 그 마찬가지로 김바다 작가가 배우가 화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배우로서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뭐 화장을 하지 않는 어떤 형사 캐릭터의 고충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사이다 히어로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일단 뉴 히어로로서 소감 어떻습니까 보현 씨?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SBS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당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태껏 나왔던 그 선배님들의 멋진 히어로보다 더 멋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되는 아이예요. 지금 도전장을 내는 아니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김남길 씨랑 남궁민 씨, 이재훈 씨한테 도전장을 지금 바로 내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부담감이 있었다. 네, 부담감이 네. 있었고 이수는 그래도 지금껏 재벌 형사 속 진희수라는 아이는 여태껏 보시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히어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밉지만 미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마냥 밉지 않은 그런 밉생 같은 아이인데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청량함과 사이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운 행동을 하지만 밉지 않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의 연기를 안보현 배우가 또 얼마나 맛깔스럽게 잘해줄지 기대가 되는데 김바다 작가께서 인생캐를 만났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형사 역할을 두 번 해봤는데 첫 작품이 이제 마이네임 김바다 맞아요. 작가님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진희수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작가님께서 글을 집필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 2편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편집본을 봤는데 굉장히 만족을 해주셔서 저도 배우로서 너무 감개무량했고 작가님한테 인정받는 그 순간이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감사했고 작가님께서 이제 저희끼리 디프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인생 캐릭터 같다 너한테 딱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짜 그날 하루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안보현이 진희수, 진희수가 안보현 인생캐를 만났습니다. 더욱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박재현 배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그 노메이크업을 강행하면서 캐릭터에 완전 충실을 하셨어요. 이번 캐릭터의 매력 일단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맡은 강현이의 매력은요. 굉장히 정의롭고 또 수사 덕후인 만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는 멋있는 그런 형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 노메이크업은 아니에요. 노메이크업 모든 게 밝혀집니다. 자체는 네. 아닌데 화장을 거의 안 하긴 그쵸. 했죠. 근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장이라는 거는 캐릭터의 완성도를 더해주는 그렇죠. 그런 도구인데 사실 형사로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게 강연이랑 더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자유로웠고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수사 덕후기 때문에 수사에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캐릭터의 착붙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박지원 배우의 다채로운 얼굴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류혜지 기자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안보현 씨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전 첫 번째는 그 전작 이번생도 잘 부탁해서 8kg 감량하신 게 되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 좀 이번 역할 위해서 어떤 외적 변화를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기안84 씨 유튜브 나오셔서 뭐 고등학교 때 좀 어깨 탈골이 심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대역 없이 액션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하시면서 부상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액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예. 제가 인복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그 이번 작품까지 무술 감독님께서 저랑 내 작품을 같이 함께 하셨던 감독님이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들 그리고 주특기인 것들을 가장 많이 가미를 하셔서 액션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역분이 계시긴 했었지만 감독님도 제가 직접 하길 원하셨고 그림도 상당히 잘 나와서 이왕이면 제가 다 하는 걸로 해서 액션씬들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또 복싱 선수로 활약했던 이력만큼 이번에 액션에 대한 기대감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또 준비를 또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재벌 3세 플렉스 그 역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전작품에서 한 8kg 정도 감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화면에 마른 얼굴, 저 이제 왜소한 얼굴이랑 체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재벌이라고 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형사긴 하지만 재벌이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날렵함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좀 날렵한 몸을 만들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고요. 유산소? 그리고 저 포스터 속의 머리를 보시면 사실 만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머리잖아요. 쉽지 않은 머리인데 저 머리를 하기 위해 스프레이 한 반통을 씁니다. 네, 머리를 정말 탕후루처럼 바싹 구워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가 두 가닥이에요. 네. 저 두 가닥을 눈썹에 딱 고정을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수 없다. 아, 성공이네요. 네, 예. 성공한 것 같아서 저는 또 감독님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스태프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이 정도면 재벌이 꼴사나운 그 역할도 했고 형사도 했다. 네.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철부지 재벌 3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두피를 포기했습니다. 전. 뭘 포기했다고요? 두피를 포기했습니다. 아, 두피를 포기했다. 그쵸.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다른 배우분들도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최현 씨, 이번 역할을 위해서 혹시 따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저는 살을 증량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딱 봤을 때 이제 여성 경찰, 그러니까 형사. 네. 그리고 팀장. 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많이 왜소해 보인다고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살을 조금 한 7kg 정도 증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얼굴이 마지막에 쪄서, 그죠? 네네네. 살을 쪄도. 근데 또 이제 초반에 찍었을 때 스틸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노력을 했었고. 액션은 어땠나요? 네. 액션은 저는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액션 스쿨도 자주 갔고요. 또 굉장히 강현이가 싸움을 잘해요. 네,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능수능란한 그런 액션을 위한 표정 연기와 또 그런 어떤 포스
를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감량만큼 힘든 게 또 증량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 어려운 걸 또 해냈습니다. 액션스쿨을 다니면서. 자, 강상준 배우. 네. 자, 이번에 역할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 저도 증량을 한 10kg에서 12kg 정도 제가 이제 전작품 기준으로 이제 그 정도 했어요. 이유가 이제 강력계 형사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우리 팀의 진입장벽 역할이거든요. 진이수라는 인물이 이제 정말 형사가 진짜 형사가 되어는 과정에서 진입장벽 역할도 있고, 제가 굉장히 나를 서서 견제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좀 등치가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기준이 그러면 안 보이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운동할 때도 형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해서 체크하면서 80kg 지금 됐다 했을 때 80kg를 들고, 왜냐면 실제로 드는 어떤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와이어를 쓰기보단 진짜 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말이나 표정보다 가끔은 그냥 덩치 큰 사람이 툭 건네는 말이 더 힘이 실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캐릭터 준비하면서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김신비 배우는 어땠나요? 네. 저도 이제 형사 역할이다 보니 이제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러닝을 좀 많이 뛰면서 체력을 많이 길렀고요. 그리고 경진이라는 캐릭터가 당돌하고 솔직하고 MG 캐릭터이다 보니 어떻게 구현을 할까, 매력 발산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저는 이제 주변 인물들과 이제 상황에 좀 더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상황에 집중했다. 네.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 어우러졌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다. 맞습니다. 아, 멋집니다. 자, 정가희 배우는 부검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어떤 준비하셨나요? 저는 감독님 말을 빌려 감독님께서 저한테 요구를 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걸까요? 압도적인 섹시함을 준비했습니다. 아, 압도적 섹시함. 1월 26일 밤 10시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예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볼 텐데, 부검이면서 압도적인 섹시함. 네, 우리 정가희 배우가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그러면 자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김재원 감독님께 여쭐게요. 자, 지금 우리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또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재벌 형사에서 씬을 이제 훔치실 텐데, 이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캐스팅 비하인드를 좀 여쭤볼까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순서대로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보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안보현 배우가 보여줬던 전작품들을 다 챙겨 봤었고 연출자로서 꼭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높은 호감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저희 대본을 써주신 김바다 작가님과는 마이네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셨고 그래서 좋은 배우이자 좋은 사람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봤을 때 진이수라는 캐릭터하고 너무 찰떡이어서 바로 빠르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한 번에 하시겠다고 승낙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박재현 배우도 동일하게 박재현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박지현 배우를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볼 때 외형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런데 저 사람 안에 내면에 뭔가 강인함, 단단함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강현 캐릭터라는 이강현이라는 캐릭터와 접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빠르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셨고, 네. 예. 강력 1팀 또 팀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강상준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장에서 처음 뵀었는데 보자마자 준영이다. 준영이가 걸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저희 드라마가 어쨌든 소재상
어떻게 보면 만화처럼 어떤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형사팀을 이루는 주변 인물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되게 초반 오디션에 준영이, 강상준 배우가 딱 등장을 해서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비 배우는 어떤가요? 그리고 신비 배우는 전작품인 악기에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악기 오디션장에서 보여줬던 김신비 배우의 모습들 그리고 김신비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독립영화들을 쭉 봤을 때 이 친구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경진이라는 역할을 상상했을 때 처음부터 김신비 배우를 상정을 하고 캐스팅을 바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가희 배우. 네, 저희 정가희 배우도 오디션장을 통해서 발굴한 배우인데요. 사실 윤박사 역할이 아니고 다른 오픈 오디션, 다른 역할을 보는 오픈 오디션이었는데 보자마자 윤박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디션이 끝난 이후에 죄송한데 윤박사 역할 대본을 읽어줄 수 있겠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리딩 해주시자마자 윤박사를 찾았다. 그래서 준영과 윤박사의 케미스트리 리딩도 따로 하고 캐스팅이 확정한 바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마시러 갔던 네. 기억이 TMI. 자, 우리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치명적 섹시함을 그 배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나볼 수 있나요? 작품을 통해서. 네. 1월 26일 밤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 작품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감독님? 그동안에 이제 다른 작품들 통해서 저희가 사이다 액션을 맛봤는데 이미. 네. 먼저 SBS 금토 드라마 사이다 유니버스의 명성을 이어받아서 되게 감개무량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 형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SBS 금토 드라마 사이다 유니버스의 어떤 장르적 통쾌함은 이어가면서 또 그런 권선징악의 구조가 가진 기존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 형사만의 차별점이라면 저희는 기본 장르적 베이스가 추리 수사물이기 때문에 매회 신선하고 다채로운 에피소드들을 많이 구성을 하려고 접근을 했었고요. 여태껏 보지 못한 많은 캐릭터들과 신선한 에피소드들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회가 기다려지겠네요.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보현 씨랑 박지현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앞서 안보현 씨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점점 주연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태원 클래스 이후로 계속 주연을 하셨는데 또 이번 작품은 또 어떤 이 극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좀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박지현 씨는 전 작품에서 그 재벌집의 맏며느리 역할로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형사로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는 좀 어떤 다른 반전 매력이라든가 좀 새로운 점을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주연 부담감 그렇죠. 극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어땠나요? 여태껏 했던 작품이랑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했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담감이라기보다 그냥 조심해야 될 것들이었는데 어찌됐건 저희 드라마가 이수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에피소드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굉장히 이수라는 캐릭터 텐션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감기에 걸리거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텐션이 좀 다운된 상태에서 현장에 갔을 때 아무래도 텐션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드라마의 케미를 좀 못 쫓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높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게 사기 조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더욱 좋았던 건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제가 저희가 111회차를 찍었는데 제가 한 뭐 100회차를 촬영을 했다면 항상 박수를 쳐주면서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이수 왔다 이렇게 소리를 쳐주세요. 이미 서 계셨던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서 있는 사람들도 네, 그렇게 환호성을 해주고 그게 저희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에너지들이 모여서 시너지가 돼서 현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예, 현장이었네요, 정말. 정말요. 예, 좋네요. 듣기만 해도. 자, 우리 지연 배우 같은 경우는 전작과 정말 다른 모습이라 시청자들도 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반전 매력을 볼 수 있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현민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맡았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부분 조금 차갑고 도시적인 그쵸. 그런 좀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성격과는 거리가 상당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털털하면서 이런 조금은 제 성격과 비슷한 닮은 점이 있는 캐릭터를 맡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재밌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진솔한 모습이니까 매력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싱크로율로 치면 그럼 강연이 가장 우리 지연 배우랑 가까운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진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네. 네. 재벌집에서의 캐릭터보다는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이 있는 배우예요. 다양한 모습들을 본인의 모습처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호흡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두 배우분 같은 경우는 유미의 세포들에서 남사친 여사친으로 예 연기를 펼쳤는데 이번에는 함께 예 수사를 합니다. 이번 호흡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작품이라서 그런지 다른 배우분들을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박지연 배우가 너무 편했었고요.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때는 사실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세트 안에서만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다가가기가. 이번 작품에서는 같이 처음 배우랑 밥을 먹어봤다 그래서 저랑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은 팀끼리 밥도 먹어보고 또 저희가 드라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극 중에 회식도 가고 MT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전작의 힘을 받아서 이번 작품에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끈끈한 에너지가 네. 느껴지는데 지연 씨는 어땠어요? 보현 씨와의 호흡? 저는 그 전작인 같이 촬영한 전작인 유미의 세포들을 촬영할 당시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저는 근데 대부분의 촬영이 다 오빠랑 그러니까 안보현 배우랑 함께 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되게 상대를 배려해주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같이 또 다시 작품에서 만난다고 해서 정말 속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상대 역이 안보현 배우여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고마웠고 현장에서 또 너무 배려를 해줘서 지금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1분 정도 더 얘기하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강력 1팀 분위기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티키타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상준 씨, 신비 씨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강력 1팀 분위기 어땠나요? 어땠죠? 굉장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예. 저는 또 드라마에 고스란히 잘 녹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녹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녹아 있다. 네. 우리 상준 씨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저희 셋이서 주로 이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이 형과 함께 넷이서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넷이 함께 있을 때와 셋이 함께 있을 때 케미가 또 다르고.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둘 유닛별로 또 이렇게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또 인물들의 케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진중한 신에선 또 진중하지만 재밌는 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하이라이트 네. 보니까. 예, 그럴 때 또 웃음 터지고 우참 챌린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초반에 제가 굉장히 진이수라는 이제 친구를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는 그 이수의 어떤 굉장히 개구지고 재치 있는 모습에 같이 이제 상대 역으로 연기를 할 때 제 앞에서 엄청 너스레를 떨거나 허세를 부리는데 그 연기를 눈앞에서 보는데 너무 웃겨서 그 무표정으로 제가 응수를 하는데 그게 참 속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웃고 싶었는데. 예. 아니 진짜 안보현 씨도 전작들을 보면 뭐 다채로운 역할들을 했지만 이렇게 진중한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번은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개구진 이런 역할은 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을까요? 처음이고요. 저 현장에서 놀았습니다, 사실. 놀 정도로 감독님이 컷을 안 하실 정도로 저한테 애드립을 하길 바라셨고, 그리고 그 애드립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좀 살짝 부담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해서 가서 애드립을 했을 때, 그게 고스란히 그 가편집본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나 저희 배우분들의 리액션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죠.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은데 리액션들을 너무 잘해주니까 힘을 얻어서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아, 코믹 연기 이번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정가희 씨는 유일하게 지금 오늘 계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팀이 아니에요. 좀 외로웠을 것도 같고 어땠나요?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고요. 그냥 지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그 촬영 시간 이외에도 너무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서 또 다 또래여서 감독님까지 다 친구같이 지내서 저는 촬영할 때 사실 준영이 외에는 개인 촬영도 많이 없었어요. 저는 보통 돌아가신 분들이랑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만나서 현장에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함께하는 씬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또 잠깐 만나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그 역할상 팀은 따로 있지만 또 현장에서 만나면 한 팀으로 원팀으로 네, 네. 움직였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감독님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SBS 히어로물 사이다 히어로물에 지금 개보를 잇는 거기 때문에 요거 궁금해요. 안보현 씨의 히어로 능력치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본 배우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김남길, 남궁민, 이재훈 씨와 비교했을 때 히어로 능력치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안보현 씨가 손을 꽉 부어잡고 있는데요. 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다. 그분들만의 또 히어로 능력치가 있다면 안보현 씨만의 히어로 능력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뭔가요? 필살기. 저는 뭘까요? 웜앤리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웜앤리치. 영앤리치가 아니라 웜앤리치요? 실제로도 진희수 캐릭터와 굉장히 닮아있는 면이 많고 정말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물질적으로도 되게 저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한테 잘 베풀어주셔서 인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저희 드라마상 영앤리치 캐릭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웜앤리치 형 리더형 히어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안보현 씨는 진짜 그 뭐 지니수만큼 돈이 절대 많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지니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웜앤리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알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관전 포인트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생각하시는 우리 재벌 형사만의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우리 가희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말 현장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촬영해서요. 그 케미가 분명히 묻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비 씨. 저는 매 회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매 회마다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상준 씨. 재밌는 수사 활극입니다. 그 주말에 치킨과 맥주랑 아주 잘 어울리는 드라마니까 그 한 주간 고된 노동을 하고 그 저녁에 시원한 치맥과 한잔 하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치맥과 하면 더 재밌는 예, 지현 씨.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셨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극 중에서 이제 다양한 수사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새롭고 재밌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그런 방법들, 어떤 이수와 저희 강력 1팀이 함께하는 그런 방법들을 저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보현 씨. 많은 분들이 주말 드라마를 보시면서 주말에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 주를 마감하시는데 이제 묵묵히 드라마를 보고 웃고 슬프고 이런 느낌보다 저희 드라마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콧방귀도 끼시고 말도 안 돼 하시면서 재수없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 담긴 에피소드물과 고구마 전개가 없습니다. 정말 사이다적인 요소가 가득한 작품이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킬링타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또 먼치킨 캐릭터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네, 저희 재벌 형사는 다양한 장르의 에피소드들을 꾹꾹 눌러 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첫 방인데요. 재벌 형사,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발표의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김지훈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하 21도 출근길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 한파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벌 형사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보현 씨. 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열심히 촬영했던 것들을 공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 발표에도 귀한 시간을 잡아주셨고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1회부터 꼭 보셔야지 어떻게 진이수란 아이와 강력팀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성장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촬영한 만큼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영 배우. 우선 귀한 발걸음 추운 날씨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정이 행복했다면 저는 그걸 보는 사람들도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저희 재벌 형사 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상준 씨. 네, 저 역시 이렇게 추운 날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드라마 찍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신인 배우지만 정말 이런 현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한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오롯이 잘 담겼을 거라고 확신하고 24년도 이제 초부터 함께 그렇게 좋은 에너지로 더 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신비 씨. 네,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재밌게 촬영할 수, 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매 회마다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와 다양한 재미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재벌 형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희 씨. 앞서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전 짧게 하겠습니다. 1월 26일 10시 재벌 형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마치 재벌 형사 장르처럼 시원시원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SBS 새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귀한 발걸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는 26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SBS 금토 사이다 유니버스의 그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재벌 형사 제작 발표였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